네, 법조팀 정세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정 기자, 우병우 전 수석 혐의 내용을 보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습니다.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는데 네. 대통령은 또 실세 수석 불러놓고 이 사태 덮으려고 개헌카드 얘기하고요. 또 그러니까요. 청문회에서 뭐 위증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. 이 만 20살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우병우 전 수석의 이 명석한 두뇌가 이런 데 쓰였나 싶으니까 참 씁쓸하기도 하고요. 네. 또 이 현 정부에서는 이 민간회사의 사장 선임에도 대통령이 관여하고 또 민정수석이 처리하고 뭐 이런 게 드러나니까 참 놀랍기도 합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그 리포트를 본 내용들이 충격적이긴 합니다만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정수석실의 업무라는 게 폭넓기도 하고 은밀하기도 하고 법으로 어떻게 규정하기 참 어렵다는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. 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를 알았으면 네. 이 민정수석이 이거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네. 그러니까 은폐를 주도했다. 즉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특검의 시각이거든요. 또 네. 민간회사의 사장 후보를 뒷조사한 것도 이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네,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법리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시선, 시각이 좀 있습니다. 이 직무 유기라는 게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직무를 포기했을 때 적용하는 범죄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사례 같은 데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. 또 네. 하나는 이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일처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직권남용으로 의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우병우 수석 측의 이 반대 논리입니다. 그만큼 법리적인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영장실질심사 내일이죠? 그렇습니다. 내일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. 네. 이 오민석 부장판사가 이제 심사를 맡게 됐습니다. 영장실질심사 초임이죠. 초임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이번 인사 때 이게 발령을 받아서 오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요. 참 내일 아주 중요하고도 그 민감한 심사를 맡게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잠시 뒤에 헌재 얘기도 좀 나눠보죠. 네.